좀 무엇이 근데 이쪽이 감사한 게 믿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부흥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병든 자가 제일 잘 일어나는 곳이 이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뜨거우니까 믿음이. 네. 하여튼 저쪽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우리 세 가지만 꼭 참석 신경 써서 우리 이번 한샘 치고 참석을 합시다. 뭐 한샘 치고? 그냥 입원했다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몸뚱아리가 낫지만 여기 입원하면 영육간에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참석을 해보면 알아. 아멘. 입원 한샘 치고 참석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간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자. 뭐 하면서? 하여튼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봐요. 왜냐? 이 세상의 어떤 원리 가운데에 끼리끼리 원리가 있어. 무슨 원리? 네, 그걸 고사성어 한번 내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 유유상종이라고 그래. 유유상종. 쥐가 고양이하고 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간땡이 부은 놈은 놀면 놀겠지 뭐. 치칫! 야! 치칫! 같이 놀자. 한나자는 노는데 고양이가 시장 한번 먹어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쥐는 고양이하고 놀을 수가 없다. 쥐는 쥐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고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뭐도 오는 거예요? 복도 오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복이 와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은혜 후에 은혜로라. 예? 은혜 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어야 또 뭐가 와?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와. 나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을 해서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시험 들었다.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똑같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어떤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똑같이 말할. 나 그것이 신기해. 왜 그러나 봤더니 본인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쫙쫙 붙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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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어쩌다 시험 들을 소리 나오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근데 본인이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을 소리 다 지나가다가 시험 들을 소리에는 하나 나오면 딱 붙어버려요. 네. 그 은혜가 은혜를 땡기고 시험이 땡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사람들 노는 거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놀고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끼리 놀아. 그러니까 내가 노는 사람들이 주로 시험 든 사람이면 얘기할 것도 없어. 당신도 시험 드는 사람이요. 안 들었어도 좀 있으면 들을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같이 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걸 로마서 1장 10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내가 도울 때 하늘도 나를 돕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좋은 것만 붙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붙는다는 거지. 안 좋은 것도.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엎친데 덮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도 그래. 자연도 이게 비가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물이 많으니까 안 오고 사막에 비가 계속 와주면 사막이 옥토되면 좋은데 사막에는 비도 안 오고 아프리카 밀림지대만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온다네. 땅에 물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막은 땅에 물이 없으니까 하늘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하늘인데도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자꾸 느껴지는 건 하늘의 문제가 아니고 다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땅의 문제다. 시작.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하늘인 건 땅이 좋기 때문에 좋은 하늘이고 나쁜 하늘인 건 땅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땅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이 심지어는 고스톱 치는 사람도 그 원리를 알아요. 고스톱을 치는데 판돈을 수북이 싸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그렇지. 내가 감사할 때 뭔 일이 자꾸 생겨? 감사할 일.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뭔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감사할 것은 그렇게 감사가 잘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를 해버려야 돼. 그때는 잘 안 되거든. 근데 억지로 해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세 번째, 이번 집회 너무 중요한 집회니까
우리 꼭 이건 부탁을 하는데 한 명만 우리 전도합시다. 뭐만? 한 명만. 솔직히 신광교인만 이렇게 온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지? 왜냐면 신광교인만 와가지고는 이렇게 꽉 찰 리가 없거든. 신광교회, 구광교회, 뭐 금광교회 다 왔단 말이야. 예. 그러면 내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 예, 솔직하게 내가 다른 교회 다 부흥이 다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제 여러 왔으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바쳐갖고 각자 교회로 데리고 가세요. 네. 네? 네. 절대 여기다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고 여기는 신광교인만 여기로 전도를 해. 아멘.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예? 예, 그걸 아셔야 돼. 예. 제가 지금 현역 개그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거 알죠? 제가 현역 개그맨이요? 예. 근데 개그맨이 목사 된 사람은 가끔 있어도 목사가 개그맨 된 사람은 세계적으로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웃기는 것도 듣고 있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여기보다 재밌는 데는 없어 지금. 현역 개그맨이 왔는데 뭐. 이제 들어봐봐. 얼마나 재밌다고.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도 있어. 아멘. 감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도 나서. 할렐루야. 예. 뒤집어져 버릴 판이야 이제 이거는. 막 방언이 그냥 터져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잘하고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좀 해봐요. 하라는 대로. 본인이 좀 매달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뭐 안수도 받아야 되지. 어떤 분은요, 능력 있으면 고쳐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IQ 검사하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하고 머리통을 집어넣으면 IQ가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128, 135, 119, 149. 한 사람은 딱 집어넣으니까 장난하지 말고 돌은 넣지 마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요? 돌멩이.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안수하는 것 같아요, 바위에다가. 그래서 사실은 안수는 어떤 의미로 뭐냐 하면 나이탓돌 반짝 하는 거야, 반짝. 근데 이제 본인 신령이 휘발유나 신나 같으면 막 불이 확 붙어버리고 본인이 석유 같으면 잘 안 붙지. 경유는 종이로 붙여서 붙여야 되고 물은 꺼져버려.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이탓돌 반짝하듯이 불빛을 반짝 붙여주는. 그때 여러분 신령이 그냥.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야 이리 와라 내가 예수다 내가 고쳐주마 그런 적 별로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네게 무엇 하이지기를 보기를 원하는다.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칠 만한 믿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몇 명만. 한 명. 두 명도 하라고 안 하겠어. 왜냐하면 두 명 데리고 오면 여기도 수용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 명만 데려와도 이제 내일은 어디 들어올 데가 없겠네. 그 오늘도 못 들어왔으니까. 그러죠? 근데 모레는 절대 누구 데려오면 안 됩니다. 내일만 데려와서 전도해서 다음 주일날 각자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모레는 절대 데려오면 왜 안 되냐면은 모레는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내가 힘들어서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레는 데려오지 말고 언제 데려오자? 내일, 내일. 아멘. 내일. 근데 이게 이제 안수를 딱 해보면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효과가 확실히 다르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우는데, 씨는 같은데, 뭐가 달라? 예? 예, 밭이 달라, 밭이.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볼 때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일곱 가지를 비유를 하더라고. 마태복음 13장이 일곱 가지 비유를. 그 왜 일곱 가지 비유를 했을까? 일곱 개를 얘기했으니까 했지. 근데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하려고 병원을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를 뽑아. 근데 피를 뽑아서 피만 검사하면 되지? 또 뭐 요만한 것도 오줌을 파도 그래. 예? 네? 예. 네. 그럼 이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이렇게 쉬 해가지고 이제 오줌을 받으다가 놔. 그러면 피 빼고 오줌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 가운데 가슴, 머리를 엑스레이를 팡팡 찍고 그거 가지고도 안 나오면은 단층 촬영을 해. 무슨 촬영? 단층 촬영. 그러니까 머리를 팍 찍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엑스레이 당 이상이 없으면 단층으로 이렇게 잘라서 찍어봐. 이렇게 탁탁 끊어서 찍어보면 정확하게 앞사진으로는 안 나왔는데 단층 촬영하면 뭐가 터졌는지 눌렸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하, 예수님이 비유를 일곱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일곱 가지 단층 촬영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만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은 또 다음 비유, 모르는 건 또 다음 비유,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다 거쳐가며 일곱 가지 비유를 다 거쳐가서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네? 그래도 이번 집회가 무슨 집회냐? 일곱 가지 단층 집회란 말이요. 무슨 집회? 네. 그냥 한번 팍 찍는 사진은 싸구려요. 그것은 단층 촬영이 비싼 거요. 그건 뭐 약 하나 주사 한 대도 안 맞고 치료비만 몇십만 원이요. 그걸 내가 이번에 말씀으로 공짜로 다 해주겠다 이거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단층 촬영을 해보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딱딱 나와버린단 말이오. 그 가운데 첫 번째 촬영을 딱 찍었더니 씨는 어떤데? 같은데 뭐가 다르다? 같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씨를 쫙쫙 뿌렸네. 씨를 쫙 뿌렸더니 제일 먼저 떨어진 게 옥토, 가시밭, 자갈밭, 길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씨는 똑같은데 밭이 다르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회교 국가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가 살아. 그죠? 처음 듣는 얘기요? 아, 왜? 남자는 하나인데 능력이 있으면 여자를 여러 명 데리고 사는 나라 있잖아. 근데 왜 전혀 아닌 것처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래야지. 어이구, 그런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네. 신랑이 그렇게 말을 하면 쥐어 뜯어버리세요. 여러 여자한테 잘해주려 말고 한 여자한테나 잘해주라 해가지고 그냥 확 쥐어 뜯어버려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뭐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봤냐면은 한 남자는 예를 들자면 뭐요? 씨지. 남자는 씨지. 그러면 여자는 뭐요? 그렇지. 이제 그 원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한 아빠가 1 엄마, 2 엄마, 3 엄마, 4 엄마한테 똑같이 임신을 시켜놓으면 나오는 아기가 한 씨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다르니까?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장동건이 이쁘지, 그죠? 어, 장동건이 씨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옛날에는 신성일 씨 씨가 괜찮았어. 그죠? 신성일 씨 멋있었잖아. 그러면 신성일 씨가 예를 들어서 회교 국가에 살았다. 그러면 이제 부인을 여러 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아빠는 신성일 씨래도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쁜 놈도 나오고 안 이쁜 놈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게 또 반대가 있어.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 두 번째 촬영에서 나오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밭은 같은데 뭐가 달라? 씨가 달라.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고. 아프리카 가면 이런 나라가 있어. 엄마는 하나인데 여자를 여러 명 데리고 살아. 아니지, 신랑을. 거기는 이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아. 그러면
이제 밭은 같은데 뭐가 달라? 씨가. 예, 그러면 이제 이 남자 애기 씨를 받아서 놔보고 저 남자 애기 씨를 받아서 놔보고 또 그 남자 애기 씨를 받아서 놔보면 예, 밭이 똑같다고 해서 애가 똑같은 게 아닐 거라는 거지. 뭐가 다르니까? 아이, 내가 예를 들면서도 얘가 건져내지는 않아. 에? 그냥 하여튼 예수님도 예를 들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예를 들은 거요. 아, 그러니까 뭐도 좋아야 되지만 씨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된다. 어, 그렇지. 다시 뒤집으면 밭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그게 왜 그게 내가 이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구마 중에서 1등으로 맛있는 고구마가 황등이 고구마야. 황등이. 어설픈 밥 먹는 것보다 고구마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뭔 고구마? 밤고구마. 근데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빨간해 고구마 자체가. 빨간해 이 고구마 자체가.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이 고구마 씨앗을 갖다가 딴 데다가 심었어.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씨는 같은데 뭐가 달라서. 이제 알아들어. 이제 알아들어. 이제 알아들어. 아, 그러니까 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밭도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촬영에서 나왔어. 자,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말은 길가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땅이 길가니까 땅이 길가니까 요게 싹을 못 내리잖아. 단단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새가 날아갔다가 보고 주워 먹어버렸다. 그게 길가다. 요거는 비유인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에게다가 대보면 제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믿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 믿으세요 우와, 믿기면 무슨 뭐 믿기면 무슨 시간이 씨앗 예수 믿지 이렇게 뭔 얘기를 해봐야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게 길까요 네, 그게 뭐 전도하세요 그러면 예 이래야 되네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는 뭐 지금 나도 다니까 막 까는데 무슨 전도 그게 길까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그럼 아멘 그래야 감사? 가만있어 봐 지금 돈 내라는 얘기잖아 저것이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길까란 말이야 예? 예.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시작 기도하지 뭐. 네. 이게 길까요? 네? 길까. 네. 이제 좀 해당이 드는 사람은 알겠죠? 자기가. 네. 두 번째가 자갈밭은. 자갈밭은 뭐냐면은 뭔 말을 하면 그때는 아멘 하고 받아. 그때는 아멘 하고. 가지고는 이제 싹이 났는데 뿌리가 자갈밭이니까 뿌리가 약하잖아. 해가 쨍쨍 지니까 말라 죽어버렸어. 해가 쨍쨍이 말라 죽어버렸어. 그게 이제 자갈밭이야.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에,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잊어버렸어 이제. 전도해야 된다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다 내일 한 명씩 지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죠? 에, 그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잊어버렸어 이제. 에, 그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가면 잊어버리는 사람 있죠. 에, 그게 이제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놓고는 아이고 감사한 거 망각받네 잊어버려 이게 자꾸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금방은 했다가 오래 못 가서 시지무지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갈밭이다 그러면 이제 가시밭은 뭐냐면 이제 잘 자랐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가시가 꾹꾹 찔러서 죽어버렸어 거의 열매 맺는 단계에서 가시가 꾹꾹 찔러서 죽어버렸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전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해. 이제 하고 집에 교회 나가자고 나랑 같이 부흥회니까 나가자고. 그 끝까지 해야 되는데 싫어? 싫으면 관둬. 그래. 하고 감사해야지. 맞아. 감사해야 돼. 하고 감사해야지. 해가지고 감사한 것을 찾아다 놓고 막상 내려고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그게 가시밭이요. 이제 그게 가시밭이요. 이제 기도도 이제 하려면 이제 막.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데 막 기도를 하다가 아이고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껐던가 아니 안 껐던가 껐던가
아니요, 이거 내가 불안해서 안 되고 가도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껐어. 이제 끄기는 껐는데 이제 기도에 감동이 없어졌어, 이제. 예. 그 가시밭이요. 가시밭. 이제 옥토는 뭐냐? 옥토는 잘 떨어져갖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감사하자면 감사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이요? 1번, 2번, 3번, 4번. 딱 나와버리지? 자기가 주소가 나와버리지 몇 번인지? 자, 이제 솔직하게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제발 착각은 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자기가 4번이다. 나는 길가다. 오, 몇 명 있네, 이렇게. 4번이요? 그래. 그래. 뭐, 아니요. 근데 못난이 아니요. 어떻게 4번이 여기 앉을 수가 없지? 4번은 저 2층에서 맨 뒤에 그런 데 앉지. 3번, 나는 자갈밭 같다. 금방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된다. 이봐, 있어. 자갈밭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가시밭이다. 가시밭. 많을 텐데, 가시밭이. 높이, 그렇지. 높이, 높이. 예. 그러면 나는 옥토다, 옥토. 1번이다. 이제 안 들은 분은 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저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뭐 어떤 때는 장로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만도 못 했다가, 어떤 때는 권사 같았다가, 어떤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마저 했다가, 그냥 1번에서 4번까지 그냥 정신이 없어. 왔다 갔다 하자. 부흥이 끝나면 1번이었다가, 한 두 달 지나면 5번이요, 5번. 그냥, 여기 5번. 자, 그러면, 가만히 이걸 따져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밭은 몇 번이요? 1번. 2번은 구원받아, 못 받아? 에? 2번은? 2번은 구원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3번은? 못 받아. 4번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이거를 비율로 치면은 네 가지 마음밭 속에서 구원받는 밭은 옥토 하나라면은 확률로 치면 몇 프로요? 25%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네 명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천당 가고 세 명은 못 갈지도 모른다. 그 얘기지. 그러죠.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안 될 것도 없잖아. 예. 아,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옥토는 왜 옥토냐 하는 걸 연구해봤더니 딴 게 없고 딱 하나. 30배, 60배, 100배에 뭐를 맺었다? 열매. 열매를 맺. 더 얘기할 거 없다. 옥토는 열매 맺어야 옥토다. 시작. 더 얘기할 거 없다. 그 말이 빠졌어. 더 이야기할 거 없다. 옥토는 열매 맺어야 옥토다. 시작.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착하면 옥토인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착해야 옥토가 아니야. 열매 맺어야 옥토란 말이야. 열매 맺어야 옥토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믿는 것들이 더 나빠요. 자기들은요, 술 먹고 전부 때 붙들고 앉아있죠, 그냥. 그래도 지나가면서 그래. 아유, 저 사람 너무 과음했네, 그래. 근데 우리가 어쩌다 한 잔만 하면, 너는 교회 다니는 것이 술 먹냐? 아,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 기준이. 자기들은 9번 거짓말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한 번만 해도 안 돼. 그 기준이 달라. 기준이. 그러니까 더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지 솔직히 더 나쁘지는 않다.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 제가 느낌표를 이경규 씨하고 했잖아. 그게 뭐냐. 착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황금 배지 한 냥짜리 10돈짜리 팍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올라서 10만 원도 넘어. 한 냥에. 그 막 번쩍번쩍은 금배지 여기다 달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가서 착한 이런 사람 찾아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찾아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면 8명이 예수 믿는 사람.
증거가 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고 하느냐? 당신이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무렴! 믿는 사람이 낫지. 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8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데 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냐? 심사 기준이 달라. 저희가 주차장이 좁아서 빌딩을 또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거기 넓은 주차장 있잖아. 이제 우리는 주중에 안 쓰니까 평소에 주민들 보고 대라고 했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럼 이제 다 됐어. 아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차를 대려고 보니까 다 대놔가지고 댈 데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 산 이유가 없잖아. 우리도 쓰려고 샀지.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은 막았어. 주일날은 교회에서 돼야 되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5일 동안 6일 동안 차 대서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은 양보해줘야지. 이게 정상이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왜 못되게 하냐 이거요. 교회가 이 따위로 하면 그럼 어따위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6일을 대는 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주일날 못되게 하는 것만 막 원망을 하는 거. 야 이게 세상.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뭐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걸 성숙이라 변화라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옥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열매.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의미해요. 전도의. 자 그러면 왜 30배, 60배, 100배냐? 내가 또 이걸 연구를 해봤어. 기왕이면은 100배, 200배, 300배. 10배, 20배, 30배, 이래야 왜 30배, 100배인가 연구하다가 1년에 여러분이 아기를 몇 명을 낳아요? 한 명을 낳잖아. 1년에 아기 한 명 낳지, 그지? 거기서부터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요즘에 무슨 뭐 남녀 평등 뭐 여성 상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여성 상위가 무슨 여성 상위는 이 정신없는 여자들 같으니라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사는 거지. 무슨 상위는 뭐고 하위는 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에? 기능의 다른 것도 구분을 못하는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어리해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남자와 여자는요 평등이 아니라 뭐 편한 거 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여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잘나도 1년에 애기 한 명밖에 못 만들어. 남자는 어리해도 조건만 갖춰주면 100명도 나. 알았어 이 여자들아. 그거는 평등의 차원으로 그거는 되는 게 아니오. 기능이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의 차이를 인정해야지 무슨 평등. 평등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써먹을 때다가 써먹어야지 모든 기능에다가 써먹으면 안 되는 거요. 기능은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다른 거요. 이제 조금 뭔 말인지 조금 이제 감이 오지?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져도 여자고 아무리 남자가 똑똑해져도 남자고 여자가 아무리 어리해도 여자고 남자가 아무리 어리해도 남자고. 아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은 차이를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기능조차도 평등은 아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또 모르는 거냐면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참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속이 다 시원하디야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뭐가 시원한지는 모르겠어. 난 내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뚱뚱한 사람 보고 날씬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그래버려 그냥. 그런데도 또 좋대. 솔직해서 좋대 내 설교가. 그거 보면 딴 사람이 솔직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솔직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참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 오기를 원해. 무슨 상담을 오겠느냐? 이혼 상담하기를 원해. 그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내가 이제 결론 내리고, 나는 결혼 상담은 해도 이혼 상담은 안 한다. 간단해요, 상담, 이혼 상담. 뭐? 살아. 살아! 그게 상담권! 그냥 살아. 참고. 아멘! 이제 상담할 거 없어요, 이제? 근데 왜 나한테 상담을 하는가? 라고 내가 분석을 해봤어. 그것도 분석을 해봤더니, 헤어지고 싶은데 그냥 헤어지기는 뭐하니까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하는 말을 해줬으면 하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그래도 아니야. 잔소리 말고 살아, 이 작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왜? 그게 원칙이니까. 그게 나는 그냥 내가 원칙적이어서. 그런데 이제 상담을 가만히 해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 속에서 보통 여자가 7, 8이 오라. 그러니까 뭐는 잘못하고 둘, 셋은 여자 잘못이고 7, 8, 6. 그러면 반대로 남자는 둘, 셋은 잘했고 7, 8은 남자가 되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거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되게 누구 문제가 많아? 남자 문제가 7, 8이고 여자 문제는 둘, 셋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7, 8 잘못한 남자가 전화를 와야지. 목사님,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하니 어쩌면 좋아. 이리 해요. 네가 잘 살아라. 이게 상담이 되는데. 잘못된 것은 전화도 없고 잘못도 없는 여자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요. 그러니 잘못이 없는 여자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거기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바람 핀 그놈 새끼가 전화를 해야. 에? 그러면 이제 하지 마. 이 사람아. 이제 형체리고 사람 이랬는데. 아무튼 신랑이 바람 펴요.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한다며 나보고. 그놈의 새끼 폐 죽입시다. 그려? 그 뭐라 그래 내가? 아니 남편 바람 피우는 걸 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집에 갔으면 뭐라 그러겠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 그러나 일곱 여덟은 남자 잘못이지만 둘 셋은 여자 잘못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봐. 그러면 거의 남자가 잘못했지만 소스는 여자가 제공을 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좋은 여자가 믿음 없는 남자하고 살면 믿음 좋은 여자가 힘들죠. 그죠? 그러나 믿음 없는 남자도 힘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온 분은 진짜 훌륭한 부부야. 근데 아내는 오고 같이 왔는데 그것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왔다고 얘기하는 걸 분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훌륭하다면 됐지 그걸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또 하냐. 내가 훌륭하다고 했잖아. 이러는 것이 내가 솔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자는 남편이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단 말이오. 그래갖고 남편 보고 가자 그래. 여보 붕에 장경도 목사 모신다니까 가자. 그러면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안 와. 그러니까 여자가 오면서 또 막 무슨 남자가 그래 진짜 이런 데 같이 오면 힘들단 말이오. 그때 남자는 미안해야 되는데 남자는 아 어지간히 또 귀찮겠다네 그냥 지나가던 말 귀찮아서 그쪽도 힘든다. 이거. 하나는 오라서 힘들고 하나는 틀려서 힘들고.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말을.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공부를 못 하는 애를 키우는 엄마도 힘들지만 본인도 참 힘듭니다. 공부 좀 해봐. 공부 좀 해봐. 그러면 얘도요. 엄마 나도 힘들어. 공부도 못 하는 것이 힘든다니까. 못 하는 대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잘하면 힘이 안 드냐? 잘해도 힘들어. 다 인간이라는 건 힘듦이 힘 안듦과 힘듦이 상하로 좌우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균형을. 공부 잘하는 놈은요, 왜 힘드냐? 하
하나 틀린 것 가지고 괴로워서 힘들어. 하나 틀린 것 가지고. 괴로워서 막 치같이 머리바랑을 막 벼락박을 쪄. 막, 아우,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막, 아우, 조금만 더 생각해서 맞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밥도 안 먹어. 근데 문제는 많이 틀린 놈은 밥도 잘 먹는다, 이거야, 또.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근데 밥은 왜 먹냐?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제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요. 이제 공부 하나 가지고 따졌을 때, 공부 가지고 따졌을 때,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는 편하단 말이요, 엄마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놈은 지가 틀린 걸 가지고 괴로워하니까 힘들다, 이 말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놈은, 또 편하기는 구만요. 그런데 엄마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든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예, 그러니까 돈 많으면 좋지만 돈 많은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안 좋고, 돈이 없으면 안 좋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또 좋은 거. 예, 뭐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시장님도 오셨는데 참 감사하네. 우리 시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그러면 시장님이 당선이 되니까 좋잖아. 그지요?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것을 또 힘드냐 이 말이요. 끌어가려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제 안 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 안 되는 분은 이제 안 돼서 속상한데 세상 편하기는 그만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힘든 만큼 남자도 저쪽에서 힘든다.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모르듯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선물을 사다 줄 때 보면은 막 꽃을 한 다발 사다 줘.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여자는, 어머나,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푼수. 이런 푼수. 이게 돈이 얼마여. 그러면 남자가, 아, 내가 몰랐구나. 이래. 저 것은 사다 줘도 뭐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요.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사다 줘야 되느냐. 한 송이씩 자주 사다 줘야지. 그게 여자가 좋아하지.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할 때 한 송이 사다 주면 사다 주고 요것도 먹어. 쨔쨔하게 뭘. 꼬단송이는. 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선물할 때는 한 번을 사다 줘도 어떻게? 몽땅. 여자한테는 찔끔찔끔 계속해서. 그래서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사주고 2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것보다 해마다 구리 반지라도 계속 사주는 게 여자는 그게 잘하는 거라.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제 알았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여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면 관계를 안 합니다. 성관계를.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성관계를 했다. 그 말은 그 남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요, 사랑 아무도 안 해도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예를 들어 안 믿는 남자들은 이제 술 먹잖아. 술 먹는데 남자끼리 먹는 여자가 있잖아. 그냥 한 잔 먹다가 아니 여자 자버려. 그래 남 여자는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도 안 넣는 여자하고 잘 수가 있냐. 그게 남자라니까. 자 이것을 가정으로 와보면 싸웠어. 이렇게 싸웠어. 막 싸웠어. 막 응? 막 이년아 전년하고 막 이놈아 저놈하고 막 싸웠어. 그거 싸우고 나면은요 여자는요 싫어 남자가. 그놈이 사퍼질 때까지는 싫어. 그런데 또 남자는 싸운 건 싸운 거고 또 저녁에 자자고 손을 잡아요 또. 그러면 여자들은 거의 저리 가요. 꼴들이 쉽게 뭐 손잡고 있어. 비기시라 이래. 그때 여자 생각은 이거거든. 당신이 미워요. 그래서 오늘 밤은 자기 싫어요. 이 말이야 여자는. 그러면 남자는 당신이 미워요. 오늘 밤은 자기 싫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딴 여자하고 자라 이거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대로 저쪽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싫더라도 그냥 자가. 여자식으로 하면은 못 자지만 누구식으로 하면
그래서 싫더라도 내가 자버리면 힘을 빼버리면 딴 데 나가 쓸 힘이 없잖아. 거의가, 잘 들으세요. 거의가 나는 어떤 그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 감의 통계로 봤을 때 거의가 남자들이 사고 저지를 때 보면 여자가 삐쳐가지고 냉기가 흐를 때 되게 그러지 않냐.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냉기가 흐르는 건 흐르는 거고 그냥 잠은 계속 자서 남편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뭔 일이 생겨서 속 썩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지. 좀 제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자가 훌륭한 김에 조금 더 훌륭하자.